배치가 돼 있고요. 자, 네. 끊었습니다. 에이성을 하고 파울 아니고 자, 마르티스도 있고요. 돌아갑니다. 가운데로 갔습니다. 맨예대로 다시 밀어주는 슛! 오!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골대 맞고 나온 것이 다시 또 이 돈나루마 골키퍼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은바페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호안 베르나. 아,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베르나 슛! 벗어났습니다. 바이날돈. 리오넬 메시. 야, 메시와 디마리아 중앙으로 간대요. 다시 가운데로 오른발 슛 붙여주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디마리아입니다. 디마리아. 야, 접고 들어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경기 진행이 됩니다. 야, 디마리아 선수는 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좀 쓰러져 있는데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뭐 또 네. PK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죠. 네. 네. 이건 약간 저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디마리아는 방해를 받은 거거든요. 네. 페널티킥 빌리안 은바페 슛! 아, 성공시킵니다. 첫 골 은바페의 페널티킥 골입니다. 누벨의 스텝보다 은바페의 눈이 빨랐어요. 그리고 은바페 선수가 목구석으로 아주 강하게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마르티스가 볼 잡고 에이스 모나코의 공격. 자, 그대로 중거리 슛! 오! 벗어났습니다. 소피앙 디오. 야, 끊겼습니다. 메시가 넘었습니다. 완벽한 실수인데요. 자, 메시가 1대 상황에 은바페에게 은바페 슛! 들어갔어요. 킬리안 은바페! 메시는 도움을 기록하고 골은 은바페가 기록합니다. 자, 이거는 모나코가 약간 자폭하는 장면인데요. 자, 메시 선수가 리그왕에서 또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고 은바페는 또 한 골을 추가하는 파리 생제르맹. 보세요, 지금 세 명이 좀 어이없는 패스미스인데요. 네. 아, 포파나의 패스미스였어요. 네. 포파나가 뭐 저런 실수 잘 안 하는 선수인데, 자, 킬리안 은바페는 반대편 모서리를 향해서 꽂아놓습니다. 골로빈. 골로빈 중앙 쪽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골로빈 가운데로 가야 돼요. 골로빈. 중앙에 슛. 골키퍼 돈나룸마에게 걸렸습니다. 중앙 쪽에서 이렇게 싸워줘야 됩니다. 계속 전반전은 측면으로 겉돌았거든요. 메시. 아, 연결되나요 이게? 됐습니다. 메시가 치고 갈 때. 자, 지금은 파울 선언되면서 다시 카드가 나옵니다. 동료들도 메시에게 맡깁니다. 메시 브레이킹 슛! 예. 전반전보다는 그래도 공이 좀 내려왔습니다. 네, 좀 낮았는데 네. 마치 뭐 0점 조준을 조금씩 하는 듯한 메시의 브레이킹. 나 지금도 볼 뺏기는 에이스 모나코 메시입니다. 은바페입니다. 메시에게 메시 슛! 오! 벗어났습니다. 메시의 슈팅이 골퍼스트 벗어납니다. 저기 이제 왼발에 걸렸으면 뭐 골이었겠는데 지금은 오른발 슈팅. 골로빈 프리킥. 헤딩 슛. 헤딩이 강했어요. 파울이 아니에요.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킬리안 은바페 수비 뒤로 메시를 맞습니다. 메시 슛.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예. 경 중앙 쪽에. 자, 외측에 골로빈 다시 또 열렸어요. 골로빈 슛! 돈나룸마 예. 처리합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돈나룸마. 막판에 한번 골로빈이 좀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요. 3분의 추가 시간 다 됐습니다. 메시가 오늘 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은바페 선수의 전반전 두 골이 유지가 되면서 2대0으로 파리가 AS 모나코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네, 파리는 챔스, 모나코는 유로파를 치르고 와서 로테이션 가동이 됐는데 어쨌든 그 여덕은 좀 더 영향을 끼친 것은 모나코였고요. 그리고 공격 쪽의 자원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볼란트도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근데 그것을